안녕하세요, 정대기입니다. 이번에 이제 공략할 맵은 단계 포털이라는 맵인데요. 이제 시작전에 앞서서 스펙을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프리미엄 스토어는 이제 모바일 유저분들이 모두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모두 비활성화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원숭이 실험실은 현재 이제 레벨 13단계 모두 이제 마스터를 한 상태고 이제 모두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 빌딩은 오늘은 이제 박격포 포자 요거를 이용할 건데요. 이제 타워 업그레이드 비용이 5% 감소합니다. 이제 공격 속도가 10% 증가하고, 그리고 이제 박격포에 맞은 모든 풍선은 잠시 기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반 타워처럼 이제 조준을 자동으로 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박격포는 원래 이제 조준을 직접 했어야 되는데 이제 요게 있으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알아서 풍선을 때리니까 요걸 이용해서 이제 깨보도록 할게요. 박격포 이용한 이제 빌드는 굉장히 이제 좀 난이도가 제가 이제 생각한 빌드 중에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빌드 중에서 이제 난이도가 굉장히 있는 빌드거든요. 박격포가 쓸 수 있는 맵도 좀 한정되어 있기도 하고 오늘은 이 단계 포털 요 이제 고급 난이도의 맵을 노빵쿠 모드 불가능 모드로 이제 공략을 하도록 할게요. 박격포로 공략할 건데 박격포 조건이 뭐냐면 이제 길이 하나일수록 좋아요. 길이 하나죠, 여기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와서 빨간색 포털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와서 이제 보라색 포털 들어가고, 여기서 나와서 노란색 포털,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와서 이제 꼬린 지점 꼬린 하면은 이제 라인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생각보다 일자 맵에다가 라인도 길잖아요. 이런 맵이 이제 박격포를 좀 쓰기가 수월하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오늘은 이 박격포를 이용해서 이제 공략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는 이제 무난하게 박격포 한 마리만 이제 소환하고 자동으로 이제 조준돼서 이제 풍선을 자동으로 이제 때리고 있죠. 그쵸? 박격포를 한두 번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박격포 자체가 이제 별로 막 좋지도 않고, 그쵸? 별로 좋지도 않고, 그리고 이 조준을 계속 일일이 해줘야 되는데 이제 빌딩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이제 조준을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막아줘야 돼요, 처음에. 일단 한 마리로 막으면서 1200원을 모아볼게요. 한 8라운드? 그쯤에 이제 1200원이 모일 거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괜히 이게 박격포가 라인이 이제 긴 맵에서 이제 좋다는 게 아니라 이제 공격 속도 자체가 느리니까 이제 보시면 알다시피 굉장히 이제 풍선을 이제 막 다트 원숭이 한 두 마리만 설치해도 막 다 막을 이런 풍선 양인데 막 지금 세 번째 라인까지 와가지고 막고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라인 해가지고 이번엔 네 번째 라인까지 왔어요. 계속 걱정 마시고 이거 분명 다 잡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번 라운드 깨면은 1200원이 모이겠죠? 그렇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일단은 바나나 이거 농장을 설치를 해요.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원숭이 실험실에서 판매가를 이용해서 이게 바나나 농장 1200원인데 근데 이제 팔면은 12원을 이제 돌려받아요. 12원을 손해를 봐요. 1188원이죠. 이게 지금 판매가가 99%를 돌려받기 때문에 12원을 손해봅니다. 근데 이제 바나나를 두 송이를 먹고 팔면은 이제 12원만 손해보고 이제 80원을 이득 보니까 68원을 이득을 보겠죠. 그쵸? 68원을 총 이득을 볼 수가 있는데 이 68원도 이제 좀 푼돈이지만 처음에 아끼자는 의미에서 이제 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나 두 송이를 먹고 바로 팔 거예요. 팔고 8라운드는 이제 물량이 좀 나와가지고 박격포 한 마리로 막기가 힘들어요. 그 박격포를 이제 팔자마자 요거 그러니까 바나나 농장 두 송이 먹고 팔자마자 박격포를 바로 짓는 게 아니고 그 박격포 리듬을 잘 타셔야 돼요. 박격포가 이제 땅땅땅땅땅 이렇게 쏜다면은 그 사이에 비트를 넣어주세요. 땅땅땅땅땅땅 이렇게 쏠 수 있게. 그래야지 이제 풍선이 스턴을 골고루 맞아서 8라운드를 넘길 수 있거든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제 바나나 한 송이 먹고 이제 두 송이 먹을 때 됐죠. 두 송이 먹고 리듬에 맞춰서 땅땅 그쵸 됐죠. 이러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쏘니까 그 풍선들이 스턴이 계속 걸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쏘면은 이제 풍선이 이제 스턴을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 중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한번 먹고 그냥 한번 쏘는 거랑 이제 두 번 쏘는 거랑 똑같이 스턴을 먹는데 얘네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쏘면은 스턴을 계속 이제 무한대로 빵빵빵빵빵 하면서 이제 스턴을 먹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버티면서 이제 다시 이제 스타트를 눌러주시고 저 8라운드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8라운드가 이제 풍선이 띄엄띄엄 나와서 이제 박격포는 이제 약간 이제 폭탄류
대포도 포함해서 이제 폭탄을 약간 스플래시를 이용해서 잡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8라운드는 이제 생각보다 이제 띄엄띄엄 나오기도 하고, 이제 스플래시로 잡기도 애매한데, 물량으로 좀 나오기 때문에, 좀 이제 대포류, 그런 거 이제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8라운드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엇박자로 이제 포탄을 넣어가지고 이제 스턴을 이용해서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1200원 되자마자 다시 이제 바나나 농장 지어주시고, 바나나 농장 업그레이드 좀 할게요. 바나나 농장은 이제 대농장 될 때까지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할게요. 1680원이죠. 두 마리로 충분히 버틸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스턴이 계속 먹고 있죠, 그쵸? 그리고 이제 원숭이 실험실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판매가를 마스터를 했기 때문에 이제 99%인데 이번 라운드를 깨면 아마 900원 정도 모이겠죠? 900원 정도 모였죠? 이제 팔아주세요. 팔면은 2400원이 넘어요. 2400원이 되면은 그냥 이렇게 2400원이 되면 이제 세 송이 캐는 것보다 네 송이 캔 게 좋겠죠? 그쵸? 두 송이씩 해서 네 송이 이제 바나나를 재배를 하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바나나 농장을 바나나만 먹고 순수하게 바나나만 먹고 팔아도 손해를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팔면서 이렇게 막 바나나 이렇게 네 송이 이제 다섯 송이 캐죠?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판매가를 좀 많이 찍어놔야지 제 공략을 따라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바나나 더 많은 바나나 해서 이제 여섯 송이 캐죠? 세 송이. 바나나 대농장 지을 때까지 절대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상태로 했다가 이제 슬슬 요거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나 해줘야겠죠? 그쵸? 업그레이드는 오른쪽 거 두 개만 해주세요. 이게 충돌 후 2초 이제 추가 풍선을 터뜨립니다. 요거에 있어야 돼요. 이제 검은 풍선, 줄무늬 풍선, 그리고 이제 흰 풍선은 되게 안 잡히거든요? 폭탄류에는 안 잡혀요. 대포도 포함하고 해서 이제 막 박격포, 대포 이런 걸로 이제 안 죽어요. 근데 이제 이 불태우는 거 아마테라스 요게 있으면 이제 그 검은색 풍선이 나와도 잡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트 풍선도 잡기가 좀 더 수월하고 저게 있어야지. 지금 보시면 이제 검은 풍선이 나왔어요. 근데 요 이제 불태우는 것 때문에 스턴은 먹는데 검은 풍선이 터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불태우는 것 때문에 이제 잡았죠, 방금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돈 되자마자 이렇게 바나나 농장 지어주시고 더 많은 바나나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현재 라운드는 22라운드 24라운드 조심해야겠죠, 그쵸? 현재 23라운드 잡았고 다음 라운드가 24라운드인데 24라운드 이제 캐모가 나오는데, 당장은 이제 좀 이제 박격포만으로 캐모를 잡기에는 요거를 이제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불꽃을 업그레이드를 해줘야지 캐모 풍선을 이제 감지하거나 막 쏠 수가 있는데요. 500원 너무 비싸잖아요. 어차피 캐모 풍선 한 마리만 나오니까 로드 스파이크로 이렇게 박아주면서 이렇게 라운드를 깨줄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라운드 조심해야 될 거, 이제 25라운드에 굉장히 이제 물량이 나와요. 풍선이 하트 풍선인가? 하트 풍선으로 이제 물량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이제 팔아주시고 다시 요걸로 지으면은 이제 1055원이 생겨요. 근데 박격포 타워는 이제 855원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박격포 타워를 지어줘서 이렇게 3마리로 막아주도록 할게요. 하트 풍선 물량으로 나오죠? 띄엄띄엄 나오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3마리, 2마리로는 아마 못 막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요거 이제 팔아주시고 이렇게 바나나 대농장 두 개 완성시켜 주시고요. 간단하게 막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돈 되는 대로 이렇게 바나나 농장 지어주시고 더 많은 바나나 업그레이드. 그리고 이제 28라운드 납풍선 나오죠. 납풍선은 이제 박격포가 잘 잡겠죠, 그쵸? 검은 풍선이 나와도 이제 납풍선을 까고 이제 검은 풍선이 나와도 불태우는 게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죠. 이렇게 좀 더 이제 농사를 좀 더 짓도록 할게요. 그리고 팔아주시고 더 많은 바나나, 요 바나나 대농장 지어주시고, 여기서 이제 바나나 농장 이제 대농장이 3개가 됐으면은 얘도 오른쪽 2개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오른쪽 2개 업그레이드, 영위업이
말이 꼬이네. 영이엽 박격포가 이제 두 마리 있고, 노마엘 박격포가 이제 한 마리 있는 거죠. 이제 30라운드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농사 조금씩 지어줄게요. 농사를 이렇게 이쁘게 일자로 지어주면서 이제 마우스 흔들면서 돈 먹어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검은 풍선이랑 흰 풍선이 많이 나오니까 돈 되는 대로 요 마지막 한 마리도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나 농장을 지어가지고 돈 되는 대로 지어가지고 이제 돈이 없었는데 이제 바나나 수급 되는 대로 이 마지막 노멀 박격포 이제 타워를 이제 오른쪽 두 번째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돼요. 요게 있어야지 이제 요게 이제 불태우는 게 이제 세 마리니까 이제 흰 풍선이 나오든 검은 풍선이 나오든 이제 다중으로 이제 잘 잡은 거겠죠. 그쵸? 그리고 요거 팔아주시고 이제 바나나 대농자 하나 지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라운드는 이제 그 캐모 풍선이 나와요. 캐모 풍선. 캐모 풍선이 좀 다수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요 570원짜리 업그레이드를 할 거예요. 이렇게 돈 되는 대로 빠르게 이렇게 이래야지 이제 캐모 풍선이 그러니까 요 이제 불꽃이 있으면은 불꽃 있는 이 박격포가 이제 캐모 풍선을 때리면은 캐모가 벗겨져요. 캐모가 벗겨지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두 타워도 이제 캐모 풍선을 이제 때릴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33라운드에 이제 캐모 풍선이 물량으로 나오니까 이제 돈 되는 대로 이제 바나나 수급하면서 돈 되는 대로 침착하게 요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34라운드는 또 물량이 나와요. 물량이 나오는데 이번엔 이제 박격포를 추가를 안 하고 이 왼쪽 거, 세 번째 거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할게요. 돈 수급이 되는 대로 이제 910원 모아가지고 업그레이드를 바로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쵸? 됐죠? 이렇게 바나나 먹으면서 이제 이 3업. 3업이 되니까 쉽게 잡았죠? 그리고 이제 다시 농사를 조금씩 더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5라운드는 이제 무지개 풍선이 처음 나오는데 무지개 풍선은 이제 뭐 무서울 게 없죠. 스턴을 거니까 얘네가. 그리고 이제 이 대농자 하나 더. 요런 식으로 이제 쉽게 막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더 많은 바나나 업그레이드 농사를 좀 더 지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바나나 대농장이 6개가 이렇게 완성이 됐잖아요. 6개가 완성이 되면은 아까 이 오른쪽 두 번째만 업그레이드 돼 있는 이 박격포 오른쪽 세 번째 거, 왼쪽 거 세 번째 거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돈 되는 대로 이렇게. 그럼 이제 32업 박격포가 두 마리 그 03업 박격포가 한 마리 이렇게 있는 거죠. 그쵸? 현재 라운드는 이제 38라운드고요. 농사를 계속 지어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39라운드 깼구나. 이런 식으로 이거 안 놓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40라운드도 박격포는 이제 쉽게 잡기 때문에 그냥 라운드 돌릴게요. 바나나 업그레이드 하고 세라믹 풍선이 이제 나오는데 갑옷 풍선이 나오는데 이제 뭐 별 영향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다 팔아주세요. 지금 이제 41라운드부터 이제 기본 박격포로는 좀 힘들어요. 막기가 기본 박격포로는 좀 막기가 힘든데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이 왼쪽 네 번째 업그레이드 해주셔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잖아. 이걸 이제 하나 팔아주세요. 이거는 약간 이제 비상금이라고 보셔도 돼요. 비상금 언제든지 팔아도 어차피 그 이득을 볼 만큼 이득을 본 이 바나나들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이렇게 그럼 또 돈이 딱 되죠. 그쵸? 4이업 해주시면 돈이 딱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능력이 뭐냐면은 각 이제 폭발이 각각 풍선을 3층을 터트린다고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3층을 터트린다기보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3이업보다 한층을 더 터트리는 거잖아요. 근데 한층의 차이가 아니고 이게 더 잘 부시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훨씬 잘 부시더라고요. 일단 요걸 이용해서 그쵸 공속도 좀 빨라진 것 같고 훨씬 잘 터트려요. 확실히 입구 컷 되죠. 그쵸? 여기서 이제 풍선이 진짜 물량으로 나와가지고 잡기가 굉장히 힘든데 요 이제 비건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이렇게 쉽게 잡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라운드는 42라운드인데 이제 그 캐모 풍선이 나오거든요. 캐모 풍선 박격포 지어도 되는데 저는 이제 요거 레이더 스캔을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라운드를 돌려주시고 그쵸? 쉽게 잡았죠. 그리고 요 표지 원숭이랑 요 정글 드럼 요 공속이
공격 속도가 이제 15% 더 증가하는 요걸 찍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 한 마리로 이제 한 좀 버티다가 버티면서 이제 농사를 다시 짓도록 할게요. 엄청 잘 잡죠? 얘 한 마리로. 얘 한 마리 나오면은 박격포 빌드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얘 한 마리가 모든 걸 다 해요. 오, 잠깐만. 이거는 이제 마을은 제가 잘못 지었는데 여기 이제 사거리 안 닿게 지었잖아요. 그 마을 범위에 농장이 마을 범위에 닿게 이렇게 지을게요. 아래다 지어주셔도 되고요. 아래다 지을게요. 그냥 이렇게 마을 범위에 닿게. 업그레이드 비용 보면은 알고 있죠? 그쵸? 마을 범위에 닿는다는 거 360원이어야 되는데 마을 범위에 닿아가지고 이제 35원이 더 싸졌죠? 325원이 돼버렸죠? 이렇게 이제 그리고 스타트 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 팔아주세요. 다 팔아주시고 이렇게 냅둬주세요. 3위어 판 상태로 냅둬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제 설명을 읽어보자면 이제 이 바나나 공화국은 바나나를 13송이를 생성을 해요. 근데 이 바나나 연구시설은 바나나 5상자를 생성을 해요. 근데 한 상자당 600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바나나는 한 송이당 60원이에요. 지금 요거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그니까 요건 60원짜리 13송이고, 요건 이제 600원짜리 5상자를 이제 그 꺼내는데, 근데 이제 스타트를 누르고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바나나 공화국인 상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바나나 상자를 600원짜리 상자를 13상자를 이제 떨궈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를 누르고 이제 연구시설을 업그레이드를 할 거예요. 바나나 13상자를 먹는 이제 버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45라운드는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박격포도 지어줘야겠죠. 그렇죠? 돈 되는 대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짓도록 할게요. 스타트 누르고 업그레이드하고 박격포 업그레이드 이렇게 박격포는 이제 3위업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은 그리고 이제 박격포를 한 마리만 더 얘도 3위업 이렇게 맞춰줄게요. 45라운드는 좀 길어요. 풍선이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다음 라운드에 MOAB 등급의 풍선이 나와요. 근데 얘네 이제 세 마리로 이제 충분히 잡긴 해요. 충분히 잡긴 하는데 이제 돈이 이제 모인 대로 얘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 MOAB 등급의 이제 풍선과 무관하게 얘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할게요. 돈 되는 대로 그냥 얘 잡고 나서 업그레이드 할게요. 그냥 얘 잡는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쉽게 잡죠. 그쵸? 그다음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그러니까 불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네 얘네 세 마리로 잡을 수 있다는 거 알려주고 얘 이제 비건으로 만들었죠. 이제 하나씩 비건으로 이제 만들어주시면 돼요. 타워 하나씩 비건으로 만들어주시면 진짜 엄청 잘 잡아요. 장난 아니죠 지금. 이제 1260원이 모이면은 업그레이드 이렇게. 이제 비건이 세 마리 그쵸? 그리고 이제 다시 농사 조금 더 지어도 돼요. 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MOAB 등급의 풍선이 나와도 그냥 잡아버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차곡차곡 해주시고요. 여기 안 들어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바나나 농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쵸? 대농장이 이제 6개인데 이것도 대농장으로 쳐주세요. 그냥 개수를 셀 때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잖아요 그쵸? 7개인데 요거 반개짜리 2개니까 8개로 칩시다 그쵸? 그럼 요거를 이제 요렇게 8개가 되면은 이제 한 라운드를 돌려주시고 팔아주시면 돼요. 이제 팔아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바나나 이제 그 마을 사정거리에 닿게 이렇게 지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바나나 이 연구시설을 하나를 더 지을 수가 있겠죠. 아까처럼 버그를 이용해서 이제 스타트 누르고 이 업그레이드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바나나 13상자가
떨어지니까 돈적으로 엄청 이득을 보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을 하나만 더 지을게. 요게 이제 더 싸지거든요. 요 이제 오른쪽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비싸요. 25,920원이에요 원래는 이제 29,000원 정도 하는데 이제 한 3,000원? 3,000원 정도 싸졌죠. 그쵸? 요거 요거 업그레이드 할 때까지 이제부터 이제 25,900원까지 모으도록 할게요. 돈 금방금방 모이죠. 그쵸? 현재 라운드는 이제 55라운드.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요거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고 이제 요거 팔아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비건을 그냥 하나씩만 늘리면은 클리어 각이에요. 물량을 굉장히 잘 잡기 때문에 비건 하나씩 늘려주세요. 이렇게 약간 좀 어? 성실하게, 아니 성실이 아니라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이게 딱 붙여서 이제 짓도록 할게요. 보기 좋게 12,260원이 모이면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그리고 박격포 타워를 하나 더 이렇게 계속 늘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빨간색 등급의 이제 BFB 등급의 이제 풍선이 나와도 그냥 잡죠. 뭔가 발음이 힘든 것 같아요. BFB. 일단 마을 사정거리도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그냥 이 안에 박격포를 다 채워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박격포를 이 안에다가 다 채워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요거 이제 그 원숭이 마을 스킬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85라운드에서만 쓰면 돼요. 다른 라운드에서는 안 써도 어차피 깨요. 85라운드에서만 깨주시면 이제 쉽게 잡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마을 범위 닿는 대로 박격포가 이게 좀 지을 때 거리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약간 이게 부피가 막 작은 듯 커가지고 막 큰 것 같은데 또 작아가지고 막 부피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막 어떨 때는 크게 느껴지고 어떨 때는 이제 작게 느껴지고 그냥 박격포 그냥 붙여서 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현재 라운드는 이제 65라운드 그쵸? 중급 난이도의 이제 난이도죠? 네 그 라운드죠? 중급 난이도가 이제 65라운드까지 있으니까 이제 중급 난이도는 이제 박격포로 넘겼다고 생각을 하시고 85라운드까지 달려보면 되겠죠? 지금부터는 이제 자동 재생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동 요거를 이제 체크를 풀면은 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시작이 자동으로 계속 연달아서 돼요. 제가 멈추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제 요런 식으로 돈 수급하면서 계속 지어주시고 하나가 완성이 되면은 또 지어주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이제 풍선이 나와도 다 터뜨리기 때문에 이제 검은색 풍선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검은색 대형 풍선 12,260원이 모이면은 또다시 이제 박격포 지어주시고 현재 라운드는 70라운드죠 이제 박격포 좀만 더 지으면 꽉 차겠죠? 그쵸? 박격포 자체가 진짜 강력해요. 솔직히 지금 박격포 한 5마리만 있었어도 지금 요 나오는 거 다 잡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지는 이유는 이제 85라운드를 대비해서 잡는 거예요. 마을 사정거리에 닿게 잘 지어주시면 돼요. 약간 예술적으로 이렇게 좀 일자로 좀 맞춰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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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짓도록 할게요. 여기 맵 자체가 좀 짓기가 애매한데 생각보다 건물 짓기가 좀 아까 농사 지을 때도 막 삐뚤삐뚤하게 막 대각선을 이렇게 지었잖아요. 약간 이게 타워를 물량으로 짓기가 좀 막 좀 꺼름칙해. 뭐 어떻게 아무렇게나 지어도 상관없는데 이 마을 범위 안에 들어가면 지으면 상관없는데 최대한 많이 들어가게 지으려면 그래도 일자로 이렇게 지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을 범위에 다 들어갔죠, 그쵸? 여기도 이제 들어갈려나? 어, 여기 들어간다. 여기도 이제 마을 범위에 닿게 조금씩 더 지어주도록 할게요. 어, 여기 마을 범위가 안 닿네요. 이쪽은 이쪽도 안 닿네. 이 정도면 뭐 마을 범위에 그래도 얼추 다 넣은 것 같고, 일단 85라운드를 쉽게 깨기 위해서 계속 짓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냥 요거 이제 한 5마리 있다가 5마리 지어놓고 나중에 그냥 블룬치퍼 지어도 이제 쉽게 깰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 박격포 공략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박격포를 이용해서 쉽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뭐 순순히 잘 놓고 있죠, 그쵸? 많이 가봤자 두 번째 라인 쪽에서 이제 클리어가 되고 있죠, 라운드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잡아주면 되고요. 이제 현재 라운드 82라운드 이제 다 왔죠? 거의 다 왔어요. 83라운드까지만 깨고 박격포를 이제 더 짓도록 할게요. 요 이제 바나나 농장 팔고. 이제 좀 85라운드를 쉽게 깨기 위해서 사치를 좀 부리자면은 농장을 하나 더 지어주세요. 그리고 왼쪽 거 업그레이드 그냥 해주세요. 왼쪽 거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능력 스킬 쿨다운이 이제 20% 감소하는데 원숭이 마을에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안 들어가나? 이제 됐죠? 그럼 이제 요 이제 원숭이 스킬도 7시 방향에 보이는 이 원숭이 스킬도 되게 빨리 돌아요. 원숭이 스킬 한번 써줄게요. 지금 공속이 빨라졌죠, 그렇죠? 그리고 스킬 쿨 되면은 한 번 더 이렇게 박격포가 되게 많으니까 그냥 녹아버리죠, 그렇죠? 이게 약간 난이도가 좀 있는 빌드예요, 박격포 빌드가. 제가 이제 약간 좀 이 공략을 하기 위해서 또 연습도 몇 번 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이제 박격포 조합이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쉽게 따라하시기보다 그냥 관상용으로 즐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이제 단계 포털 맵을 이제 공략을 했고요. 이제 박격포 타워를 이제 공략을 했고, 이제 유튜브 구독 좀 눌러주시고, 이제 댓글로 이제 요청하신 맵 있으면은 그 요청 맵부터 이제 깨드리고, 이제 아니면은 그 질문이나 뭐 다른 이제 글 같은 거 뭐 남겨주세요. 제가 이제 친절히 유튜브로 이제 다 댓글 이제 답글 달아드리니까, 이제 뭐 요청하실 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세요. 유튜브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